강의 노트는요, 페이지요, 112요. 112고 이런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 이제 소유권을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요, 138이요. 페이지요, 138. 이렇게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냐? 소유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요. 소유권에서는 몇 문제가 오냐?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은 양이 조금 되는 것이고요. 뭐 양이 좀 돼도 공부하면 되니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은 뭐냐면 권리로 되어 있죠. 권리. 그래서 소유권을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점유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우리는 이것을 용익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이것을 처분한다. 처분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소유권은요.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처분이 같이 들어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혼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혼일성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서 이제 점유권능이 뭐냐? 유치권이 있죠. 그 유치권은요. 뭐만 하는 것이냐? 점유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점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수익하고 뭐도 한다?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일성은 이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 하나로 이루어졌다.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혼동이 나오는 것은 유치권자가 나중에 소유자가 되면 유치권이 없어지고 소유자가 된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왜? 유치권자는 점유밖에 못하는데 소유자가 되면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고 처분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혼합돼서 하나로 됐다 이 말이죠. 뭐로? 소유권이 됐다. 유치권이 소유권 속에 들어갔더니 유치권이 없어지고 뭐가 됐다?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항구성이에요. 항구. 항구성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뭐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알죠? 그래서 항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구는 어디가 있어? 항구는? 항구는 어디가 있어? 목포는 항구죠? 목포. 목포는 누가 있어요? 김대중이 있죠? 김대중은 뭐다? 김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다? 꽃이 아닌가? 인동초죠, 인동초. 인동초는 뭐예요? 겨울에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겨울에도 안 죽어, 겨울에도. 그래서 겨울에도 살아남는 건 인동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죽지 않아. 소멸하지 않아. 소멸쇼. 그래서 뭐라 그래? 거꾸로 가. 그럼 뭐다? 목포는 항구야. 그래서 항구성이에요.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전면적 지배권이다. 전면적 지배권은 뭐냐? 소유자는 세 가지를 다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완전한 물권이다. 완전 물권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유치권은 봐봐. 유치권은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죠?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유치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유치권은 뭐라고 그래?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일부만 이렇게. 그다음에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용익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죠. 알겠죠? 특히 지역권인 경우는 사용수익만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처분권은 뭐가 있냐?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 물권으로서 소유권을 묻는데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고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보면 그대로 된단 말이죠. 인간이죠. 인간은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하체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인간을 뭐란다? 권리라고 본다면 머리 부분을 권능, 몸통 권능, 하체 권능이죠.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인간이 되죠.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은 뭐냐?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되는 것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제한물권이다, 완전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권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를 하나 보냐면요. 이렇게 하나 보는 것이죠. 소유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가 있냐.
먼저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상린관계, 상린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은 뭐냐, 뭐죠? 여기서 이제 점유취득쇼를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냥 취득쇼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점유취득쇼를 주로 보는 거죠. 등기부취득쇼 이렇게요. 그래서 상린관계, 점유취득쇼, 취득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기부취득쇼가 있고, 선의취득.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정불합격, 혼화. 이거 있고, 여기 이제 첨부라고 해가지고요. 첨부, 혼화라고 합니다. 첨부. 그 다음에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것이 있고,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공동소유.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하죠. 두 가지가요. 그런데 선의치들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 곳에서는 중요한데요.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선의치들은 동산에 관한 거예요. 동산. 아니죠.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요, 이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선의치들은요. 그래서 상린관계 취득시효. 그 다음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죠.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거 뭐지? 이건 갑이고요. 이건 뭐다? 을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인접했다. 이렇게. 인접했다. 땅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들어간다? 을이 갑한테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위 토지라고 하죠. 주위 토지를 통행한다고 하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것을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땅이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주위 토지는 남의 땅을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이것을 통행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제 일단 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뭐죠? 맹지죠, 맹지. 맹지니까 걸어다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땅을 걸어다니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1번은요, 을은 보상 의무가 있어요. 보상 의무가 있는데 이걸 보상을 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 불이행.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상을 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보상했죠? 을이 보상을 했죠? 을이 보상하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보상은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을이 땅을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을이 이미 걸어다니면서 길을 내면서 보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요, 남의 땅을 걸어다닌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많게 해야 돼? 갑한테 손해를 적게 해야 돼? 적게. 손해를 적게 해야 돼. 상식이죠. 그럼 만약에 을이요, 우리 자기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편하다고 이쪽으로 길을 옮겨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여기다가 길을 냈는데 여기에서 온천수가 발견이 돼. 그럼 온천수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온천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온천수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길을 좀 옮겨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왜요? 아까 말했죠.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한테 손해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 온천수가 개발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번 길이 여기 있으니까 끝까지 나는 이쪽으로 다닌다 고집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옮겨달라고 할 수 있다. 손해를 어떻게 한다? 적게 이렇게. 그러면 통행이죠. 통행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걸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통행한다, 걸어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은 걸어다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두 번째는 통행은 걸어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토지를 점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요, 갑의 땅을 점유하면 안 돼요.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그냥 걸어만 다녀야 돼. 점유한다는 말은 돌담을 싸가지고 자기 혼자만 다닌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통행을 언제 통행하냐? 현재 이용 상황에 맞냐? 현재에 맞게끔 걸어다녀. 현재 맞게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길이요, 맹지였는데요. 갑자기 여기가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됐어. 개설이 되면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통행로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니까 이미 통행로가 있어. 그럼 봐봐. 학원에서 이 정도의 길은 되게 넓은 거죠. 학원에서 이 정도의 길은.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정도 통로가요, 일반 도로에 있다 해봐.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한 남자 한 여자가 둘이 부딪혀 봐. 그건 뭐 골치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통제했는데 너무 좁아. 너무 좁으면 현재 안 맞죠. 다시 넓혀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재 걸어 다니는 현재. 그러니까 장차의 이용상에 맞게끔 미리 넓혀 달라. 돼 안 돼? 그건 안 돼. 현재니까.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몇 미터냐?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4m라면 4m인데 도로 폭이 너무 좁죠? 아니, 너무 4m인데 4m를 인정해야 돼야죠. 그런데 현재 나는 걸어만 다녀. 그러면 한 1m, 2m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1m, 2m만 되면 충분히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주고, 만약에 내가 현재 지금 1m 거기 길이 있단 말이에요. 통인로가. 그런데 지금 내가 차가 거기 다녀야 돼. 왜? 지금 저기 물류창고란 말이죠. 그럼 물류창고를 이용하려면 어때요? 도로 폭이 넓어야 되겠죠. 그럼 몇 m로? 4m로 해달라고. 그러면 4m로 해달라고 할 수 있지. 법에서 4m로 해서 무조건 4m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건 권리죠. 권리. 그럼 권리는 뭐예요? 권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고 해봐. 방해물. 여기 뭐가 있냐?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있는데 갑이 굳이 이쪽에다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얄미우니까 갑이 을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을이 아무리 얄미웠다고 할지라도 이쪽에 길을 내기로 했죠. 네. 여기에 건물 있죠. 네. 이 건물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 왜? 권리니까.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고 합의했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방해물이 있다? 그럼 그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걸어다녔던 그건 완전 진흙탕이다. 진흙탕.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진흙탕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도로를 뭐 한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할 수도 있고 도로를 새롭게 개설. 자기가 도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돌계단을 쌓을 수도 있고 돌계단. 잔디를 깔 수도 있고 모래를 깔 수도 있고 자갈을 깔 수도 있고. 왜?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걸어다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주위토지통행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린관계다. 상린. 상린관계다. 상린관계. 서로가 상린이다. 상린.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볼까요? 상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서로 붙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는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곳으로서 이것을 뭐라 한다? 상린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상린권은요, 그것은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인접이니까 인접.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격지는 안 돼. 격지. 땅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격지는 안 돼.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된다. 무슨 말이냐 봐. 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갑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그럼 지금 인접에 있죠. 인접. 그런데 땅이 지금 인접에 있는데 맹지죠. 여기에 건물이 있단 말이죠. 이 건물을 을이 지어서 이것을 병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 그럼 전세권자가 이 집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에서 하는 소유자나 전세권자가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토지나 건물. 알겠죠? 붙어있는 땅.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자죠. 소유자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뭐다?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도.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은 소멸, 시호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 등기하지 않는 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법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상린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입장이 맹지인데 길을 좀 내달라고 할 때 안 내주죠. 그럼 길을 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서로 사이가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말로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 말로 하는 거, 그걸 바로 지역권이라고 그래. 지역권 말로 하는 걸. 어때요? 지역권은 땅이 인접해도 되고 땅이요 격지여도 돼. 격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갑이 을한테요 부탁을 하지, 아니 을이 갑한테 길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지, 바로 소송 제기한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로 해가지고 등기하는 경우는 지역권이라고. 통행지역권. 똑같아. 통행지역권. 그럼 여기는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 다 되는데 여기는 지역권은 토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지역구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 이것을 요역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역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승역지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길을 좀 내달라. 통행지역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역지, 요구하죠. 요구.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 땅을 좀 이용합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얘기하는 거죠. 소유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승역지 소유자한테 길을 좀 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소유권은 상린관계는 소유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지역권은요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왜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근데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별도로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한 물권이고 뭐란다? 등기를 하고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등기하는 것을 뭐란다? 법률 행위 186조. 186조고 여기는 몇 조다? 187조가 되는 거잖아요. 법률 규정 등기하지 않는다. 186조 법률 행위는 등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페이지요. 139페이지 문제집 139, 138번 한번 봐봐요. 139에 138번 한번 봤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러면요, 이제 1번.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봐봐. 기존 통로, 이미 통로가 있어. 통로가 있는데, 통로로서 기능을 못해. 너무 좁아.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새로운 통로가 인정된다. 건축법상 도로의 폭, 몇 메타라고 했죠? 도로의 폭 4m. 반드시 4m를 인정한다. 현재의 이용상에 맞게끔 인정한다. 현재 이용상에 맞게끔.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포위된 토지 소유자. 포위된 토지가 뭐냐? 이거죠. 봐봐. 둘러싸여 있죠? 단독 둘러싸여 갈 데가 없죠? 맹지죠? 그걸 포위된 토지라고 그래. 알겠죠? 이 포위된 토지 소유자는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OX. X. 반드시 4m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써 옆에다가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인정, 현재 이용사 맞게 인정. 그 다음에 3번은요,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고 해가지고,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통행지 소유자.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말했죠. 뭐죠? 용어를 먼저 정리하라고. 이 땅, 길을 내주는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 걸어가는 사람을 통행권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으로도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줄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이퀄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통행권에서 이런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이 갑이요. 갑이 한 필지 땅이에요. 갑이. 그런데 이 갑이요. 이 땅을요. 일부만 양도해. 일부만. 일부만 이렇게 양도를 해. 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땅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요. 자기는 갑이 갖고 이것을 을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봐봐. 양도하기 전에는 맹지가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그 일부만 양도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멀쩡했던 땅이 맹지가 생겼으니까요. 일단 인접이니까 상린이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처음에는 맹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이 이것을 다 토지를 병한테 팔죠. 그럼 병하고 이걸 승계이라고 그래. 병하고 토지 소유자가 되면 다시 뭐로 된다? 유상이 돼. 유상.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 양도라든가 토지가 분할이 돼가지고 맹지가 새롭게 생긴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뭐한다? 무상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죠? 팔면 새로운 승계라고는 뭐로 된다? 유상. 다시 돈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번 보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 줄곧 분할, 그 다음에 일부 양도,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 여기죠? 여기 병이죠? 병? 병은 이 말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이퀄 유상이 되면 유상이다. 1번 원칙에 따라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 한번 111페이지 한번 봐봐.
강의노트 111페이지 그대로 놔두고 111페이지를 딱 봤어요? 네. 거기 메뉴에 보면 여러분 봐봐. 여기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이란 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아. 나와있죠? 자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113페이지로 봐봐. 113페이지 그 그림 바로 밑에 관습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린관계 이렇게 되어있나요? 네.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법에 뭐라고 하냐면 관습이란 말은 그 지역의 풍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여기 얘기했었는데 여기 강원도 이 사람들한테 전부 한번 얘기했는데 강원도는 여러분 뭐를 한다고 그랬죠? 강원도는 탈관한다고 그랬죠? 뭐 매장할 때 상여를 다 해체해가지고 다 없애고 희한하게 또 관도 다 해체해가지고 시신만 꺼내가지고 매장하는 풍습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관습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지역의 풍습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이 뭐라고 되냐면 만약에 법조문이 쭉 있으면서 관습이 있으면 관습을 먼저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관습을 먼저 보시오. 그 풍습을 그 지역의 풍습이 우선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관습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룰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라냐면 여기 봐봐 저하수 여러분 고수를 저하수를 용소하면은 공경을 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풍습이 있다 이 말이죠. 하수를 용서해야 공경받아. 용서 아니야. 용서. 용소야. 소. 시골 사람들 사투리 많이 쓰니까 용서 아니고 용소라고 알겠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용서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지금 곧 서울이 올랐어. 지금 표준말이 잘 안 돼. 용소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경을 받아. 하수를 용서해야지 고수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고수는 존경의 대상이지. 알겠죠? 그래서 저가 뭐죠? 저수. 물을 저장한 거죠? 배수 빼는 거죠? 저수, 배수, 인수,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저수, 배수, 인수. 하루연안. 거기다 다 있죠? 하루연안. 그 다음에 수류의 변경, 수류. 물의 흐름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여기요? 용수권. 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 다음에 소통은 뭐죠? 뭐 아껴있으니까 물을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되죠? 뚫는 거. 그걸 소통한다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화천 용수권. 전번에 한번 보니까, 어디더라? 캄보디안가 어딘가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마을 아랑네들이 그 우물이 딱 하나가 있더라, 우물이요. 그 우물에 다 모여가지고 빨리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걸 공유화천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계표 담, 국어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죠? 옆에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법조문 그대로거든요. 법조문. 그럼 이건 자주 봐서 눈으로 익혀야 돼. 저하수를 용서하면 뭐를 한다? 공경을 받는다. 됐죠, 지금? 자, 여기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로 봐. 문제요? 문제 몇 번을 보냐? 136번을 봐. 138페이지에 136번. 왜냐면 그 백날 얘기도 필요 없으니까. 138페이지에 136번 봤어요? 자, 그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앞에 1번에 상린관계라고 돼 있죠? 1번에 줄고, 용수권의 승계 줄고. 그 다음에 인지사용청구권 2번에 줄고, 3번에 소통공사 줄고, 4번에 경계표 줄고, 5번에 수류의 변경 줄고, 맨 끝에 보면 다 관습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있나 없나? 없는 놈이 하나 있어. 몇 번이 없어?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저하수를 용서하면 몇 번이 없어? 2번이 없죠? 그럼 그 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오른쪽 봐봐. 오른쪽 138번 봐. 137번 봐봐. 주위토지 통행권 있죠? 관습이란 말이죠? 관습? 이웃토지, 경계표, 경동그라미. 늘 경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읍의 수동그라미. 봐봐. 앞에가, 앞글자가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있어? 없어?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경계하고 경하고 수하고 밖에 없죠? 그냥 세 개만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됐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냐? 이건 알아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조문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와. 뭐가 있다고? 관습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왔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 아무, 뭐 이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법에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그냥 시험에 나와. 왜 미친놈이 내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왜냐면 뭐가 문제거리가 된 걸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걸 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이런 걸 문제를 내는데 왜? 이게 바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현실에서. 알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저수, 배수, 인수. 하루 연안. 수류의 변경. 용수권. 용소, 소통공사.
공, 공유하천, 경, 경계표 담, 경계선 부근. 알겠죠? 경, 경. 알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뭐만 알면, 이 말만 알면은. 그런데 우리 시험에 지금 다음에 나오는데 뭐가 하나 나냐? 아니, 어떤 놈이요? 저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수라고. 어떤 놈이 인수라고 해서 시험에 인수. 어? 저수, 변수, 인수. 그런데 인수라고 해보니까 학생들이 딱 보니까 저하수로 용산 공부해야 되는데 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난 거예요. 탁 찍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저수, 배수, 인수면 앞에가 법조문의 제목이니까 저수라고 써놓지. 웬 미친놈이 그걸 또 인수라고 써놨네. 인수라고. 아니, 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만 세 개를 다 쓴 거예요. 저만 쓰면 되는데. 저수, 배수, 인수라고. 저수, 저. 저수, 배수, 인수. 알았죠? 참 웃기죠. 그냥 저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법조문의 제목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법조문 그대로 문제. 법조문의 제목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무슨 알겠죠? 저수, 배수, 인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배수로 나오니까 몰랐다. 그러면 저거 없던데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알겠죠? 어? 저, 배, 저, 저수, 배수, 인수. 저, 저, 하, 수, 용, 소, 공, 경. 앞글자만 딱 봐면 끝이야. 됐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방법을 잠깐 얘기했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치득쇼라는 것을 봐. 치득쇼. 자, 치득쇼 너 어마무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고 중계하다 보면 많이 당한 많이 생길 수 있죠. 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이게요 등기.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갑은 어디냐? 미국에서 LS 미국에서 살아요. 이 사람 소유자죠. 근데 이 땅이 평원동에 있어. 평원동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버린 땅이죠. 을이 무슨 점유하냐? 자주 점유하고 평온하게 점유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게 점유를 해.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20년. 20년 지나면 여기서 등기 청권이 나와. 등기 청권. 이 등기 청권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해. 등기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소유권.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는 취득 시효라고 얘기를 해. 취득할 수 있는 시간 20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 되니까 이것을 시효 취득했다.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이런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은 문제제 풀이할 때 설명을 했어. 원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으로 아니죠. 처음으로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 그런데 시효 취득은 모두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원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있다고. 알겠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건 동산이고, 아, 이건 동산이고, 이건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도 또 뭐가 있냐? 두 가지로 나누어져. 두 가지로 이렇게. 동단소 일반이 있고 단계가 있고 점유가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그런데 자주 일반 동산은 일반적으로는 자주 평원 공연 그다음에 모두 몇 년이냐? 10년이 있어. 10년. 그다음에 단기는 자주 평원 공연 여기다가 뭐가 붙냐? 선의 무과실 그래서 5년으로 나누어져. 저 부동산은요 자주 평원 공연 20년이 돼. 20년. 그런데 여기는요 자주 평원 공연 뭐가 된다? 선의 무과실 그러면 10년이면 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에서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시험은 여기 점유취득시효가 제일 잘 나온다. 점유취득시효는 뭐다? 자주 평원 공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평원 공연 20년 여기 10년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산이다. 이렇게 동산 부동산이다.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뭘 해야 돼? 봐봐. 뭘 한다? 점유를 하고 20년간 점유하고 뭐를 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점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만 알면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내가 설명하는데 다른 일반 책들을 보면 복잡해서 못 봐. 무슨 말인지. 어떻게 뭐냐? 그냥 점유 하나 딱 보고 등기 하나 딱 보면 끝이야. 알겠죠? 간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책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 책은. 어? 왜냐면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점유를 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은 건 다 안 돼. 점유하지 않은 건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전세권은. 아니. 저당권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는 거 안 돼. 등기. 등기를 뭐로 등기하냐? 점유권 등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취득시효가 안 돼.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당권, 저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는 하지 않죠. 네. 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뭐라 쓰냐?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표현.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지역권의 경우도 취득시효를 인정해. 계속하고 표현이란 말을 써가지고 지역권의 경우도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 취득시효를. 알겠죠? 네. 취득시효를 인정을 한다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 여기 뭐요? 점유하고 뭐를 해서 등기, 이렇게 등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 작년, 재작년 뭐 나왔죠? 저당권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저당권 안 된다. 취득시효 안 되는 거 그러시죠? 저당권,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효가 되는 건 뭐가 있다? 먼저 부동산, 우리가 지금 점유 취득시효를 보는 거니까. 어? 취득시효가 되는 건 뭐가 있다? 먼저 소유권 되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점유하고 등기하죠? 지역권은 원래 안 되는데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전세권 되죠?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질권. 질권은 여기요. 질권은 동산에서 질권이 돼. 질권. 질권은 동산에서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당권은 왜 안 돼요? 등기를 하지만, 뭐는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지금 뭐죠? 취득시효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 점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또 보는 건데, 아,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누가 하느냐? 그건 소유자는 다 하는 거예요. 소유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국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되고 아무튼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모두 다. 그러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돼. 자기 소유물도 심지어. 그런데 뭐냐면 국유재산을 줘죠. 국유. 국유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국유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져요. 일반재산은 그래서 국유재산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여러분 혹시 잡종재산만 들어봤죠. 잡종재산이라는 것을 여기 일반재산이라고 그래. 바뀌었어. 용어가. 그 다음에 여기가 행정재산인데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보존은 뭐가 있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있죠. 이것을 보존재산에 해서 이것도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행정재산으로 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 그래서 일반재산을 뭐라고 한다? 그건 잡종재산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취득시효가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일반재산이라고 할지라도 20년에 대해서 빨리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등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이놈이 국가가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편입을 딱 시켜버려. 그럼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해야 돼. 그 행정재산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런 관공서죠. 어? 서울시청, 청와대, 원주시청. 이런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어? 공용물하고 공공용물이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이거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뭐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볼 때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 뭘 보냐? 먼저 여러분요. 먼저 뭘 본다고? 점유를 보고 하나는 뭘 본다? 등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점유가 되어 있죠? 점유가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언제냐? 80년. 80년에요. 이걸 우리 말하다 기산점이에요. 80년에요. 처음으로 스타트했다. 이 말이죠. 이 기산점은 원래는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소유자 뭐가 없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으면 이때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 알겠죠? 원래는 임의로 정하지 못해요. 내가 80년에 점유했죠? 그럼 20년이 되려면 몇 년이 돼야 돼요? 2000년이 돼야 되죠? 2000년이 되면 여기서 몇 년이 된다? 20년이죠? 20년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뒤에가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청구하느냐? 항상 채권은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을이요, 20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어. 병한테. 그럼 병이 승계를 했죠? 아까 말했죠? 점유는 말 수 있다. 승계할 수 있다. 그런데 승계하면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승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돼. 왜? 이것은 채권이니까 채권.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해야 된단 말이죠. 승계가 안 된다고. 승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요. 병은 을의 청구권을 직접 갑에게 행사를 해야 돼요. 을을 대위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을을 대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행사를 해. 의뢰를 대위해서. 이게 중요해. 왜냐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을을 대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청구하죠. 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등기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아니면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냐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말한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돼. 상실한 날로부터. 그럼 봐봐. 지금 현재가 2017년이죠. 2017년 몇 년이 지났죠? 17년이 지났죠. 원래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을이 지금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그럼 17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점유 계속이면.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내 땅을요,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 그럼 내가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면 상실한 오늘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이 말이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2027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2027년이 딱 돼가지고 내가 서울로 이사 갔어.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년 지났어? 17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시효 이익의 포기다.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시효 이익을 포기를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즉시로 등기청권이 소멸을 해.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 점유고, 포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하냐?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를 해. 등기부상 권리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20년이 됐을 때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라고. 그러면 갑한테 청구하는 것이다.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갑에게 포기한다. 이 말이죠. 갑에게. 진정한 권리자한테. 그런데요, 20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해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점유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걸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소급해서 원시 취득. 처음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돼. 원시 소급해서.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등기할 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가 되니까 아직 미등기다. 아직 등기에서 안 했어? 아니죠. 아직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 을한테. 갑이 을에게요. 너 아직 등기 안 했지? 그러면서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은 내가 소유자야. 갑이. 그러니까 을러. 나한테 토지를 인도해라. 너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20년 동안 남의 땅 농사 지었으니까 너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손해배상 또는 20년간 해가지고 월세 받은 거 나한테 반환해라. 부당이득.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직은 등기가 없어도 을은 20년이 됨으로써 등기 청구에 가는 권리를 취득했다 이 말이죠. 권리를 취득했단 말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사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게 부당이득이나 토지인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러면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본 거예요. 점유. 점유를 해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뭐를 해야 돼? 등기. 자 이제 등기 한번 해보면 돼. 등기. 그래서 등기. 등기가 여기서 갑이고요. 갑. 여기가 뭐가 있다?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뭐다? 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년 지났다? 20년 지났죠. 20년. 우리가 한테 등기를 청구할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다? 채권이라고. 채권. 채권이라고. 알겠죠? 그런데요. 등기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죠? 을이. 특정인에게. 누구죠?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런데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 그걸 잽싸게 병한테 팔아먹어. 왜? 자기 지금 땅 뺏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평 넘기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 왜 그러냐? 지금 등기는 이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병한테 넘어갔잖아요. 등기를 청구 못하고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되냐? 다시 20년. 다시 2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을한테 가가지고 이 땅 내 땅이니까 너 나가 그러죠? 이 땅 내 땅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타주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 못해. 타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골에 있는 땅 20년, 30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한테 월세, 자기가 혼자 당신이 농사 지어먹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10만 원 주든지
1년에 한 번씩 쌀한 가마니 달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고 점유하죠? 네. 100년, 1000년을 점유해도 취득세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요, 만약 이 사람이 19년 지금 점유해서 19년? 네. 근데 갑이 19년 만에 갔더니 어떤 놈이 농사 짓고 있어? 네. 너 왜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 너 나가, 그러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했다는 말은 소유자가 20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걸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그래.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자기 물건을 한 번도 가시면 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물건을 포기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그럼 새로운 사람이 그 땅을 20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누구 땅으로 안 해서? 내 땅으로 할 거 아니야, 을로. 근데 우리 땅인지인데 갑자기 가가지고 오, 저게 원래 갑의 땅이었대.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네. 그래서 사실 상태를 그대로 고정을 시키는 것이에요. 네.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라죠? 네.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만약에 무조건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중매매, 즉 만약 이중매매 적극 가담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적극 가담은 무효.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 없어.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임대인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임대차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다. 그러니까 시효취득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채무 불행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시효를 완성을 했어. 완성하면서 알고 병한테 처분한 거 있고, 모르고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죠. 왜요? 아니, 을이, 갑이 보통 알았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갑이 그걸 알아서 하면 나 돕겠냐고 죽였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이 20년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서울에서 친구와 만나서 땅 팔았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이야. 적법인데 알면서 을이 20년을 완성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죠. 네. 알면서 넘겼어.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불법이 돼. 불법. 불법 행위가 돼. 불법 행위. 자기 거에도. 네. 채무 불행은 있어 없어? 없지만 불법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봐봐. 갑에서 병으로 20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이죠. 그런데 봐봐. 만약에 여기서 20년이 아니고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이란 말이죠. 네.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17년 만에 넘어갔어. 17년 만에. 네. 아직 몇 년 남았어? 3년. 3년만 더 있으면 그럼 20년이죠. 네.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상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흘려야 되지만, 네.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네. 남은 기간만 채워서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항상 뭐라 하냐? 아직 20년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시효 진행 중, 이 말이죠. 시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소유자가 바뀐다, 이 말이지. 네.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남은 기간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한다? 여기는 등기만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고, 등기만.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청권이라는 것은 대상. 대상이라는 것은 대신 상으로 받는 것, 대상. 알죠? 뭐냐? 여기요, 이렇게요. 여기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을로 되어 있어. 을이 20년 됐어. 1번 20년이 됐어. 그래가지고 을이 갑한테 2번 등기를 청구해. 등기 해달라고 청구해. 그러면 이제 갑은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갑이요, 3번으로 이 갑의 땅이 서울시에 수용이 되거나 등기해달라니까 이 사람이 매도. 네. 집을 팔아버려. 네. 그럼 매도나 집을 팔아버리면 어때요?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행불능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수용보상금. 수용보상금이라든가 뭐가 나온다? 매매대금이라는 게 나오죠. 매매대금. 네. 수용보상금이라 매매대금 나오죠? 네. 이걸 4번이라고 그래. 이 갑이, 아니, 을이 갑한테, 너 원래, 그 땅 원래 그건 내 거야. 근데 너가 지금 내가 나한테 등기 청구했는데 수용되고 매매했으니까 그 매매 대금 나한테 돌려줘. 반환 청구, 반환해줘.
이렇게 그걸 대상 청구. 땅 등기 대신, 땅 대신에 대신 받은 것도 있죠? 이걸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그것을 돌려달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서.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뭘 했다? 행사. 이 말이 중요하다. 먼저 등기를 해달라고 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등기를 해주기 전에 수용이 됐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상 청구권. 그럼 지금 이해 되셨나요? 네. 알죠? 이것을 대상 청구권.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취득시효라고 얘기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짧은 거예요. 먼저 뭐를 보냐? 먼저 점유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를 보냐? 등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점유하고 등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책을 보면 이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돼. 그림을 봐야 된다. 먼저 점유에 관한 걸 다 봐버려. 네.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걸 다 봐버려. 그럼 끝이야. 네.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면 뭐 요건, 효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점유 나왔다 등기 나왔다 점유 나왔다 등기 나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네. 그러면 뇌가 있어도 그건 안 돼. 먼저 뭘 본다? 점유. 그 다음에 뭘 본다? 등기.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시고 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한번 봐. 네.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 왜? 워낙 중요하니까. 네. 짧게 한번 설명하고 다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지우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